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은 분석 툴을 인수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새로 인수한 분석 툴이 이 튜블리라는 스위트에 모두 들어가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한 예와 그리고 저희가 IBM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튜블리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차별화를 위해서는요, 이러한 분석 기법과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업 인프라의 복잡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같은 방법을 더욱더 강화를 하거나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오랜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부분은요, 뭐 기존의 방법처럼 뭐 정적이거나 문제가 되지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사후 대응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고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데이터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분석을 통한 그 예측과 그리고 사전 문제 예방을 통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 딜리버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분석 기술입니다. 네, 타 제품도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BM만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는요, 타 업체들에 비해서 그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과 그리고 IBM만이 지니고 있는 그 분석 역량이 저희가 미래에는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그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석 역량이 있어서 IBM만큼 그 깊이나 세련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발표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을 더 널리 적용하거나 확장해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기술과 그런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요. 분석 역량에 있는 한 IBM은 매우 그 독특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